막시무스 네, 익스트림 제일 최신 버전인데요. 외형을 좀 보자. 막시무스 8 익스트림. 보면은 PCI 익스프레스 단자가 여러 개가 들어가고요. 그 M.2도 보면은 한 개, 아니 한 개네요. 보면은 두 개는 아니고 한 개고, SATA 단자, SATA 익스프레스 단자가 지금 보면 두 개나 들어가 있네요. 그리고 롬바이오스도 두 개로 보이고, 전원부 부분. 지금 ROG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내용도 좀 많습니다. 지금 보면 액세서리 같은 것도 뭐 50패널, 뭐 2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많고요. 그러면은 뒤쪽에 단자들. 이번에 6세대 넘어가면서 HDMI 2.0을 지원하게 되는데 내장 메모리, 내장 그래픽카드로도 네, 그런 부분들이 꽤 쓸모가 많을 겁니다. 네, 게임을 할 때 쓰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이 메모리도 쓸 수 있을까요? 그리고 DDR4 메모리로 넘어가면서 대폭이 많이 늘어나서 뭐 CPU하고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그 게이밍 아니더라도 그런 작업을 사용할 때도 훨씬 더 이득이 있습니다. 그럼 USB 3.0 헤더도 좀 두 개가 들어가네요. 지금 전원 버튼이나 리셋 버튼 뭐 그러니까 조정하는 딥 스위치나 아니면 바깥쪽에서 전압을 측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외부 다 나와 있어서 뭐 오버클럭킹 메인보드로 사용하기 손색이 없는 그런 메인보드입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여기 포토볼도 있는데